나도 하이랜더야. 제피리스랑 리더가 없어서 그렇지. 글쎄요.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. 야, 비전 학자 쏠쏠한데? 마법 하나 넣었는데 되게 잘 땡겨와. 이렇게만 되면 비전 학자 너무 좋은 카드지. 여기서 이걸로 갈까? 잡겠지? 이러면은 상대가 템포가 영능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야. 영능 쓰면 이거 내고. 뭔데? 아, 뭔데? 거울상 마차 폭룬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야. 거울상 아니야. 이것이 바로 심리전. 아, 갈라진 환영인가? 갈라진 환영인가? 아니야. 마찬가? 정답! 증후 내곡사! 정답! 증후 내곡사! 아, 이거 내고 이거 내고 교환하고 영능 쓰면 다음 턴 이거 쓸 수 있지만 요거 내놓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또한 나쁘지 않으리. 재미 좀 보자고. 투기장이잖아요. 무슨 투기장에서 하이랜드 리노가 나와 6턴에. 개선 없네 이거. 야, 무슨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미쳤나봐. 내가 좋았던 거 다 날아감. 나도 하이랜더야. 제피리스랑 리더가 없어서 그렇지. 얘는 주문 발견이라 마법사 좀 많거든. 아우, 어, 비밀, 비밀. 정답! 주문의 곡사! 불기능 써버릴까? 아, 불기능 그냥 써버릴까? 쓸만한데? 요거 갖고 자. 다음 턴 요거 쓸 수 있어. 아니다, 이번 턴 정력 안 냈나? 아, 정력 안 냈네. 되게 멍청해 보인다. 와, 얘 선 넘었네. 지금 얘 잡은 거야, 아기멀로?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죠. 미쳤나봐요! 게임이 진짜! 근데 마법사 영능을 바꾸는 게 좋나? 나 마법사, 흑마 영능 아니면 마법사 영능이 다 좋아 보이는데? 토템? 토템 좌밥인데? 이거는 다음 턴 이겨도 주자 각을 보자. 이거 내가 손패가 별로라서 필드는 잡고 있는데 이거 이기려면은 손패 각 봐야 돼. 양꾼 전사 술사 그럴 수도 있겠다. 벼락은 초반친다. 벼두치. 얘를 잡아야 되나? 근데 상대 지금 이거 정리 못했으면 이거 영능하면 잡을 수 있는데 얘네 다 죽고 들어보고. 괜찮을 것 같은데? 영능을 못 치거든? 이거 이뎀 주면? 얘네 두 장 두고 이걸로 잡자. 그게 더 좋겠다. 그지? 불사조로 잡아야겠다. 오, 킹찰 대원? 요거까지 교환할라 그랬는데 이렇게. 비전 공격.
갑자기 왜 정령법사에서 정령 순서로 바꿨냐 얘는? 다 있네, 다 있어? 용도 아니야. 와, 용 방금 죽었어. 요걸로 마차 빼고 요거 쓰면 되겠다, 그지? 아, 좀 아까운가? 괜찮지? 아하, 맞아. 왜곡, 아, 왜곡사지. 아. 야, 뭐야, 왜 이래! 많이 넘네. 오. 심리전. 뭔지 모르겠지? 뭔지 모르겠지? 잡고 싶겠지? 였다가 사설 쓰고 때린다? 그럼 방풀입니다. 당연하죠? 왜곡사 마차 그대로. 아, 마차 뭐야? 저걸 뽑았다고? 달콤한 정수. 아, 뭔 되게 저래? 어? 돌자. 얘를 낼 수도 없어. 이걸 본체 달리고 영능 쓰고 이거 내면 어떨까? 아니면 지금 불작을 달려놓을까? 오른쪽에서 이팅에 불 나올 수 있으니까? 이러면 상대가 얘를 잡아야 돼. 근데 때리면 갈라지는 환영이 나와. 그리고 상대는 아 뭔데 저거. 이거 무조건 잡겠지. 이거 안 잡으면 말이 안 돼. 이거 그리고 상대가 야 이거 너무 올빼미를 여기다 써놓을까? 여기다 써놓을까? 여기다 써놓는 게 좋겠지? 진짜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힐 없으면 끝났어. 마차도 요걸로 빼고 쓸 수 있고 멍청하게 요거 먼저 썼다가 마차로 삥 막히는 것만 아니면 끝났어. 야 잠깐만 근데 왜곡사 있잖아. 아 그 상관없지. 왜곡사 발동 안해. 자리 없어 왜곡사 발동 안해. 그리고 왜곡사 발동해도 왜곡사 나오고 마차 빠져.